레이저 조사 중에 환자들은 늘 눈을 움직입니다. 오히려 수술에 방해가 됩니다. 만약에 환자의 눈이 너무 과도하게 벗어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눈 선생 미소아이안과 박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술 중, 특히 각막 골절 수술 중 레이저를 보지 않으면 눈에 벌어지는 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눈이 다 움직여지니까 레이저 조사 중에 내 눈이 움직여져서 내 눈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각막 골절 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 이런 수술들을 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엑시머 레이저, 그리고 또 하나는 펨토세컨 레이저라고 하는 레이저입니다.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을 할 때는 그 장비 자체가 사람 눈의 동공, 홍채 부분을 인식을 해서 레이저가 어느 정도 홍채를 쫓아다니면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홍채 추적 시스템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보정을 하면서 레이저가 조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의 눈이 너무 과도하게 이 레이저가 쫓아갈 수 없는 범위까지 벗어나게 되면 레이저는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채 수추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중간에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잘못된 레이저가 발생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펨토세컨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홍채 추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움직일 수 없도록 끼우는 음압기를 걸어서 눈의 움직임을 아예 제한을 한 상태에서 레이저가 조사되기 때문에 눈을 과도하게 움직여서 레이저 조사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수술 중에 음압기가 풀리는 일이 벌어지면 그럴 때는 펨토세컨 레이저가 저절로 멈추게 돼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엑시머 레이저든 펨토세컨 레이저든 수술 중에 환자가 과도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다른 곳을 바라봐서 눈이 망가지거나 실명이 일어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안과에서 시행하는 많은 눈 수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환자들은 늘 눈을 움직입니다. 물론 환자가 눈을 움직이면 의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스트레스풀하고 힘든 상황이 일어나겠지만 그에 맞춰서 환자의 눈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느냐가 숙련된 의사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나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눈을 움직이는 걸 보정해가면서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레이저 자체가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조사하는 레이저들, 펨토세컨 레이저나 엑시머 레이저 같은 것들은 레이저 자체의 조사에 대한 통증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면 마취를 할 수 있는 수술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나 망막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수면 마취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시행하지 않은 경향이 더 명확하고요. 그 반대로 라식이나 라섹 수술은 수면 마취를 하면 오히려 수술에 방해가 됩니다. 환자가 주시해줘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자가 보아야 할 곳을 안 보아주면 오히려 수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면 마취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안과 수술을 하면 무섭고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눈 수술은 통증이 굉장히 적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면 마취 수술은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레이저 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 이런 수술을 굉장히 무서운 수술, 전문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간 수술이라고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런 각막 골절 수술의 경우에 굉장한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많이 드립니다. 거의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의 영역에 가깝고 수술 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키포인트이지, 이 수술의 어떤 술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표준화되어 있고 대부분은 레이저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수술 자체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갖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술 중 레이저를 보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